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항상 열려 있거든요. 서울 전화 2128-8555번, 서울 전화 2128-8555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청희 선생님이 선정해 주신 그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김채영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꼬마 빌딩입니다. 천호동 꼬마 빌딩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5호선 강동역과 길동역으로 두 지하철역 모두 도보로 약 5분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보니 유동인구도 많고 수요도 풍부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사님, 천호동은 어떤 곳인가요? 네, 아무래도 천호동 같은 경우는 이제 명실상부한 서울 강동구의 이제 대표 상권이 자리한 곳이죠. 이곳은 주변에 뭐 대형 종합병원이나 대형 마트 또는 백화점 등이 편의시설이 아주 잘 갖춰져 있고요. 또 10대와 20대들의 젊은층들이 즐겨 찾는 또 뭐 천호동 로데오나 아니면 최신 트렌드로 반영된 쇼핑 시설이 뭐 가까이에 인접해서 입점해 있습니다. 로데오 거리는 다양한 음식점과 카페 거리가 형성돼 최근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부상 중인 곳이기도 하죠. 천호동은 이렇게 발달된 상권과 함께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탄탄한 배후 수요를 지녔으며 유동인구 또한 풍부한 강동구 천호동의 꼬마 빌딩,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많이 지역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꼬마 빌딩인데요. 어떤 곳인지 일단 개요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이제 뭐 그 강동구 같은 경우는 요새 많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예, 이곳에 천호동에 위치한 꼬마 빌딩인데 이건 진짜 뭐 대지가 한 15평 정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꼬마 빌딩이죠. 그래서 이 예전에는 이렇게 협소주택 해가지고 조금 한참 인기 있었는데 인기는 있는데 그런 땅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저도 한번 협소주택에 매력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그런 대지 가진 또 땅도 없고 또 막상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또 건축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이 큰 건물이나 작은 건물이나 뭐든지 이제 시작하는 그 저 초기 자금이 모든 게 허가 인허가라든지 이런 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조그만 건물이면 무조건 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건축비가 좀 들어갑니다. 다른 것보다. 그래서 이런 협소주택 같은 경우는 1층에 상가가 있어요. 그래서 매력이 있는데 상가는 뭐 본인이 부부가 뭐 남편분은 외부에 일하시고 또 저기 아내분은 집에서 안정적으로 자기 일을 하시면서 뭐 살림도 하고 아이들 관리까지 되는 그런 협소주택이라서 굉장히 매력 있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위치는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해 있고요. 5호선 강동역과 길동역 도보 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뭐 삼거리 대로에 이렇게 보이는 곳에 가시성이 있는 곳에 있어서 상가도 괜찮습니다. 면적은 49제곱미터이고요. 층수는 1층에서 3층. 1층은 상가고 2, 3층이 주택이고요. 또 꼭대기층 다락방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준공은 올 2019년 4월에 준공이 완료되어 있고요. 매매가는 6억 5천만 원입니다. 자, 그럼 건물 특징도 짚어볼까요? 건물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예뻐요. 약간 사다리꼴 모양이라 전면이 조금 넓고 뒤에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관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저 내부를 보시면 아니 내부가 아니라 그 도로를 보시면 큰 대로 삼거리에 저렇게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간판을 저 1층에 장사를 하시더라도 간판이 눈에 띄는 바로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내부를 보시면 뭐 조그만 건물인데 뭐 제대로 돼 있겠어 하는데 아닙니다. 뭐 주방도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중문도
이렇게 아주 예쁘게 설치되어 있고 또 하나 이제 다락방도 되어 있고 화장실도 두 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고요. 또 이제 그 우리가 농 같은 거 움직이기, 장롱 같은 거 움직이기 힘든데 아예 북박이 장롱처럼 그렇게 그 드레스룸을 아예 한쪽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생활하는데 불편 없이 작지만 다 갖춘 그리고 옥상 같은 데서도 바베큐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와서 한번 보시는 게 설명이 다 안 되니까 직접 와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꼬마 빌딩은 1층에 상가고요. 2, 3층은 주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4월에 준공된 신축이라는 점 꼭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입지도 한번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여기 입지 여건은 어떻습니까? 입지는 뭐 바로 그 지하철과 가깝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천호역이나 아니야 천호역이래 강동역이나 길동역에서 뭐 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또 그 옆에 그 강동성심병원이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뭐 건강을 지킴이의 그 큰 대학병원도 옆에 있으니까 더 좋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뭐 도로가 바로 이제 그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디든지 사통팔달 교통도 좋고요. 또 주변에 대형 마트나 대형 종합병원이나 또는 이제 그 백화점이나 주변에 다 갖추고 있어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동네예요. 그래서 이쪽 지금 천호동이 계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지역인지 아시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뭐 미래 가치도 꾸준히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폭등하는 거 그런 건 아닙니다. 그 가치라는 것은 꾸준히 세월이 지나면 조금씩 떨어지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낫겠죠. 뭐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내려갈 주변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적으로 부동산은 그냥 저는 부동산에 저축한다 생각을 해요. 뭐 은행 이자보다는 더 나오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막 그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것 뻥튀기처럼 이렇게 튀겨지는 건 아니고요. 부동산에 저축한다. 안정적인 내 재산을 지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다음에 공원도 이제 뭐 광나루 한강공원이나 올림픽공원도 가까이 있고 길동공원도 또 자연 인프라까지 잘 갖춰져 있는 살기 좋은 뭐 학교면 학교, 뭐 교통이면 교통, 자연 인프라, 생활 인프라 모두 다 갖춰져 있는 그런 그 꼬마 빌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지 여건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강동구, 지금 말씀드린 천호동의 꼬마 빌딩 주변에 어떤 입지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까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입지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발 호재까지 쭉 한번 들어볼까요? 뭐 주변에 보면 이제 뭐 천호동 뉴타운에서 이제 그 주변 자꾸 개발이 되면 같이 또 그 옆에 후광 효과가 있으니까 또 개발 계획이 있고요. 주변에 또 업무 단지들이 많이 있어요. 강동구 뭐 복합 단지도 있고 또 고덕 비지밸리 또 이제 그 착공이 돼서 이제 계속 뭐 문화 상업 유통 뭐 비즈니스 R&D 지식 산업 호텔 컨벤션 센터 뭐 그린 생태 체험존까지 갖춰지고 있으니까 뭐 강동구가 점점 좋아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강동구 또 업무 복합 단지하고 아니 강동구 엔지니어링 복합센터가 또 건립이 되고 있고 그래서 주변에 이제 그 산업단지들이 점차적으로 크고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산업단지들이 점차적으로 그 인근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또 더 커지고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그런 후광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곳이고 또 이제 도로하면 5호선, 3호선 이제 연장 계획이 있어서 어디든지 쉽게 이동을 할 수 있고 또 5호선 같은 경우는 또 일직선으로 또 직선 노선으로 바뀌니까 더 또 편하겠죠. 그 이동하는데 훨씬 편하고 생활하기 좋고 교통이면 교통, 생활이면 생활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꼬마 빌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동구 철호동의 꼬마 빌딩 개발 호재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가격 한번 정리해 주시죠. 가격은 6억 5천만 원이고요. 예, 예상 임대가는 1층이 이제 상가니까 그 상가만 지금 예상을 하고 왔는데 1천만 원에 50만 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고요. 대출은 2억 6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 투자 금액은
3억 8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와서 들어와서 사셔도 되고 아니면 사놨다가 나중에 만약에 하시면 그 전세를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월세, 주택 월세 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거는 이제 형평성에 맞게 투자하시면 좋겠고요. 요런 또 협세주택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건축 설계하시는 분이 요거를 하셨기 때문에 아주 아주 알토랑 같이 그 요소 요소 신경을 많이 써서 지은 거라 보시면은 아주 예쁩니다. 내부는 내부대로 자재도 아주 좋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요런 협소주택 미니 건물은 한번 직접 와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강동구 천호동의 꼬마 빌딩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은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요.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